페라리가 해밀턴한테 확보했다고 그래요. 4천만 파운드 주면서. 제 생각에는 해밀턴 무조건 한 번 더 월드 챔피언하고 엔투에 할 거예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형이잖아요. 형은 베스타펜이에요. 5,500만 달러. 연봉이 제일 낮은 사람 100만 달러밖에 못 벌어요. 그래도 너무 부럽다. 저번에 보니까 많은 분들은 이탈리아 드라이버 중에나 뭐 다른 드라이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드라이버 누구냐. 저는 사실 좋아하는 드라이버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축구팀처럼 쭉 가는 거 아니고 계속 바뀌니까. 어렸을 때 저는 진짜 이 아이르톤 세나 너무 좋아했었어요. 아이르톤 세나랑 샤날레지 브루스 있었을 때 저 이제 어린 시절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었으니까. 제가 이제 아이르톤 세나 돌아가셨던 날 아직까지 기억나요. 저 바도바라는 도시 가서 축구 경기 끝나고 아빠네 차 들어갔는데 아빠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르톤 세나 돌아가셨다고 얘기해 줬는데 아직까지 기억나고. 페라리 팬이니까 네, 미하엘 슈마헤를 제일 좋아했고. 역사 최고의 드라이버들이 누구냐 저 찾아봤어요. 누가 제일 빠르냐. 그러나 누가 제일 빠르냐 사실 월드컵 우승보다 폴포지션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이제 폴포지션은 진짜 자기가 빨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봉 견주에 들어가면 뭐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역사상 폴포지션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루이스 해밀턴이었어요. 103번 폴포지션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슈마헤인데 68번만 폴포지션을 했던 거예요.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나요. 차량은 압도적으로 빨랐고 해밀턴 예선전에서 1등을 하면 봄 견주에서도 이제 1등을 하는 사람인데 슈마헤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일 빨랐던 자동차 아니고 본인이 이제 실력을 활용을 해서 1등 못해도 결론 그랑프리 우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르톤 세나였어요. 폴포지션 슈마헤만큼 했어요. 65번. 재밌는 거 보면 아이르톤 세나 슈마헤만큼 우승 많이 하지 못했지만 그만큼 아이르톤 세나 팀이나 차량이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진짜 빨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랑프리 우승을 제일 많이 했나. 역사상 해밀턴 제일 많이 했어요. 103번. 그리고 슈마헬, 세바스티안 베틀. 월드 챔피언 누가 제일 많이 했나? 지금 슈마헬이랑 해밀턴 아시다시피 똑같이 7번 월드 챔피언 했고 3위는 환 마누엘 반조죠. 5번 이렇게 월드 챔피언 했으니까. 그리고 4번 세바스티안 베틀이랑 알렌 프로스트. 알렌 프로스트 대단한 거 월드 챔피언 4번 2등 했어요. 조금만 잘했으면 얘도 진짜 거의 해밀턴 정도였을 텐데 잘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사실 해밀턴이냐 슈마헤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사실 축구처럼 제 생각에는 시기마다 시세마다 다 다르고 비교가 알 수가 없다고 보고 일단 그냥 두 명 다 최고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거 요즘 뉴스 되고 있는 게 페라리가 해밀턴한테 확보했다고 그래요. 페라리가 해밀턴한테 4천만 파운드 주면서 레클레르크랑 수합하고 싶다고 이렇게 뉴스를 봤어요. 왜 그러냐면 레클레르크는 요즘 잘 페라리 안 되니까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루이스 해밀턴 지금 만 38이잖아요 슈마헤를 제치려면 기회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3년 밖에 안 남았는데 페라리가 이런 식으로 고시려고 한다고 해요. 야 네가 와서 우승을 해봐라 한 번만 마지막으로. 영국 신문들 보면 다 해밀턴이 페라리 간다고 하는데 페라리 사실 요즘 잘 안 풀리기도 하고 해밀턴 와서 상황이 바뀔까? 앞으로 2-3년 동안 이런 부분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해밀턴은 역사 1등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공통적으로 슈마헤가 1등인데 몇 번 2등을 했냐 보면 해밀턴 3번, 슈마헤 2번. 근데 3등은 해밀턴 그런 적은 없고 슈마헤 3번 3등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설적인 드라이버 얘기하자면 누가 제일 오랫동안 이 F1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즌 제일 많이 뛰었던 사람은 페르난도 알론소예요. 알론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오래됐고 아직까지 하고 있긴 한데 2등은 누가냐면 제가 옛날 좋아했던 페라리에서도 뛰었던 루벤스 바리켈로. 바리켈로 19번 시즌 이렇게 뛰었고 19번 시즌 참여했던 드라이버들 중에 키미 라이코넨이랑 미하엘 슈마헤도 있고. 7등으로 리카르도 파트레즈라는 옛날에 윌리엄스에서 뛰었던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탈리아 선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했어요. 77년부터 93년까지 그랑프리 참여 횟수 보면 또 알론소 61등이에요. 360번 그랑프리
이렇게 참여했고 키미 라이코넨 이제 349번 뭐 루벤스 바리켈로, 해밀턴, 슈마커 그렇게 쭉 됐는데 이런 파일럿들도 진짜 오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시즌마다 다 이제 팀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렇게 잘하는 것도 쉽지 않고 최연소 월드 챔피언은 세바스티안 베텔이에요. 만 23살 때. 그리고 루이스 해밀턴도 마찬가지로 2008년에 월드 챔피언했을 때 23살이었어요. 역시 저도 이제 아 23살 때 뭐하고 있었나. 그때 한국에 왔었어요 제가. 그리고 요즘 막스 베르스타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드라이버이기도 하지만 진짜 역사상 최고의 유망주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에 호주 그랑프리에서 1등을 했었는데 그때 17살이었어. 최연소 그랑프리 우승자 바로 베르스타펜이에요. 알론소도 마찬가지요. 알론소는 2001년에 19살 때 똑같이 호주 그랑프리에서 1등을 했었어요. 최근에 어린 선수들도 많이 이제 데뷔 시키려고 하고 이런 유망주들도 있지만 50년대 60년대 상황이 완전 달랐어요. 이 드라이버의 평균 나이 굉장히 높았고 활 마누엘 판조 1957년에 월드 챔피언 했을 때 46살이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니노 파리나 50년대 우승을 했을 때 43살이었어요. 40대 드라이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알렌 프로스트도 93년에 우승을 했을 때 38이었고 지금 나이가 많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39인데 충분히 F1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령자 이 월드 챔피언 보면 또 루이스 해밀턴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왜냐면 뭐 피지컬도 좋기도 하고 몸 자기 관리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제 생각에는 해밀턴 무조건 한 번 더 월드 챔피언하고 엔두에 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본인이 따라갈 수 없는 역사상의 최고의 드라이버 돼버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는 우승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형인 거 아니고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냐, 형은 베르스타펜이에요. 어마어마해요.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있어요. 계약도 2028년까지고 매년 5,500만 달러 벌고 있고 자산으로 보면 형은 아마 슈마크랑 찍어질 거고 너무 아쉽지만 이제 본인이 아니고 이제 부인이겠죠. 그리고 2등은 해밀턴인데 2천만 달러 차이 나요. 좀 차이가 은근히 많이 나요. 그래서 얘 페라리로 가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있고 그리고 해밀턴 계약은 올해까지. 거기다가 3등은 레클레르크예요.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봉이 제일 낮은 사람 바로 알파 타우리의 유키 투노다. 그리고 윌리엄스의 러간 서전트인데 100만 달러밖에 못 벌어요. 그래도 너무 부럽다. 해밀턴은 사실 역사상 최고지만 지금 돈을 보면 베르스타펜의 형이에요. 그리고 아쉬운 게 진짜 2021년 만약에 해밀턴 마지막으로 거기 아부다비 때 좀 더 잘 불렸으면 지금 슈마커도 제치고 돈 벌려고 페라리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본인이 형일 텐데 진짜 인생의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 또 역시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페라리 오랜만에 드디어 부활할 수 있을까? 해밀턴 오면 또 어떻게 상황이 될까? 그리고 베르스타펜 또 본인이 새로운 해밀턴 되지 않을까?